열승제라고 했는데 전투는 반 쫓겠는지 아이고 예간하다 뜨거운 안면 이거는 뭐 지금을 바꿔야 되겠는데 맞아 한 10점만 더 노력하면 완전한 가수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90점 오빠람 님도 좀 하긴 하는데 조금 음정박자가 조금 넣는 센스가 좀 있어가지고 80점 아 그러면 90점짜리 박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갑시다. 네. 자, 요. 자, 예, 제가. 한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데 전북 고창에서 오셨습니다. 거기가 전라북도지의 고창. 예, 경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저희 경매장 또 어떤 곳인가도 한번 보시고, 또 이때면 저도 또 마시러 가드립니다. 알겠죠? 또 거기 못 하시는 게 또 우리 여기 또 잘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 한번 보세요. 자, 김수열 고창 풍물 옥션 사장님 되십니다. 뜨거운 박수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소개를 많이 드렸고 우리 사무장 황성효 씨를 오. 예. 제가 이 골동계에서는 최고를 존경하는 데입니다. 최봉환 사장님, 요리 앞으로 와 보이시죠? 예, 예. 요 앞을 자주 와 보이시죠? 예, 예. 제가 대토로 앞으로 갈까요? 아, 예, 예. 예. 저희 한번 쳐다보세요. 아, 예. 키는 짤막이 해봐요. 예. 아, 예. 인간성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경매도 참 잘 보시고. 미리 박수.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아신 데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아, 제가요, 엊그제 101번째, 제가 지금까지 100번 정도를
바른 경비장을 규판했습니다. 저만큼 많이 다니는 경비장이 없을 겁니다. 서울에 그게 무슨? 아, 제이옥션, 제이옥션 경매장. 거기가 하남시, 하남시라고. 네, 하남시. 하남시에 제가 가봤는데, 마산에 계시던 분입니다. 조재인님이라고. 제가 몇 가지 좀 빼왔습니다. 빼왔고요. 우리 거기도, 자기는 이제 보험미술협회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감정서를 자기는 이제 기계로 나온 것을 좀 우선으로 많이 치우더라고. 요번에 제가 완전히 알게 됐는데, 기계로 하는 데는 예, 보험미술협회에서 30명을 위촉장을 줬더라고.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분, 그 기계가 한 3억이 넘는답니다. 그 기계가. 그런 게 기계 안에 뭐 연대까지 바로 나와버리고. 근데 단, 거기 나오는 데 보면은, 만에 하나 내가 진품비를 해가지고, 가풍시에는 행사, 민행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 맹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눈으로는 잘, 뭐, 어느 정도 볼 줄 알아도 기계에 의존하고, 우리 월광선님하고 여기 서울 가서 한 두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지방에서는 두 분이 감정서가 있는 분이 있답니다. 또 월광선님하고 누구랑 있는데 이분들은 문화재에 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풍질 때문에 그걸 안 읽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월광선님한테도 아무리 눈으로 봐도 또 기계도 잘 수도 이기고 기계에 못한 것은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 웬만하면 내 기계 같은 것 좀 하나 사라고 또, 예, 경영을 할 것입니다. 하고, 예, 앞으로 별, 의의가 없는데도 12만원씩 이걸 하나 팔았는데, 깨지지도 않고 전혀 아무 이상 없는데 반품 시에는, 예. 요번에 서울 가서도 전체 다 30%, 30%. 나도 공개해요. 20% 알고 이유가 없을지 반품할 때는 이유 없는 맞고 30% 그래서 제가, 공개하고 그것도 제가 반달이 알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저 다음 주일 날 황쌤 다음 주일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감정을 합니다. 7월 7일 날 그리고 서울에 33만원 파랑 감정은 66만원 네 맞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18만원 받아도 반값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예, 이제는 우리가 감정서 없는 거는 50만원 해보니까 부담감이 가가지고 손을 많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출품자에 의해서 30만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 여기서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정도로 좀 아시고 어쨌건 우리 마산 경매장 찾아주신 분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부터 요 있는 것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아, 맞아. 아, 맞습니다. 참. 소령이 반대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감정의 행거는 출품료를 안 받습니다. 출품료 안 받고, 또 15%만 가고, 또 사는 분한테 5% 받는 것도 우리가 막 여러분들 요청해서 우리가 안 받고, 단 뭐 10개를 가져왔는데 한 3개만 통과됐다 하는 거는 우리가 출품료를 받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서로 눈이 좋고 내부 좋고가 좀 될 겁니다. 또 다른 건 없지? 없지. 자, 경매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자, 일단 2만 출발합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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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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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 총무용은 야, 낙타시키시면 안 돼. 좋은, 지금 내가 부산 가는 길을. 네, 알겠습니다. 자, 자산 주전자인데요. 특이해서 제가 샀습니다. 요거는 주전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 나오고, 만 오천. 특이해서 제가 샀어요.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자, 우리 급빛 사장님한테 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병아리가 실말입니다. 자, 일단 15,000. 15,000. 15,000.
어쨌든 간에 내 거는 다 공짜리 물라고. 와, 이거 재밌죠? 이게 아무 때 먹는 거야. 코끼리.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자, 일단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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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트는 어째는 몰라. 같이요. 가격이 안 붙입니다. 자, 요거. 용이 하나, 용이 뭐 소리가 납니다. 자, 오늘 받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 합금이고요. 자, 요거는 그래도 옛날에 들은 거다. 이거 자체가 제품이 좋아요. 똑같이 갑니다. 자, 일단 5만 출발합니다. 5만. 5만. 아, 그렇죠. 야, 요거는 집안에 들, 그 옥을 뜨면 길을 뺏기신 분들 집 옥을 갖다 놓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족 두껍입니다. 다리 세겠죠. 이게 복신이라고도 합니다. 요것도 복신이라고 하고. 지금은 중국에서 이게 가공에 하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리고 지금, 보통 가공을 하는 데가 지금 다 저쪽, 아랫지방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돌아오면 좀 틀려요. 요, 요거는 좀 관심이 있으시면, 문자하시고, 요거 이벤트 가면 안 될까요? 좀 싸게 이야기한다. 싸게. 3만. 자, 3만 나오고 4만 갑니다. 예, 허락 받았어요. 자, 3만 나오고 4만, 한 10일 나왔으니까 10만 찾아볼게요. 10만에서 싼 거야. 못 싸. 지금. 중국에 가면요. 옛날에는 그 자판을 쫙 깔아놓고 도자기를 샀어요. 근데 지금 자판을 못 깔게 돼 있어요. 6521. 자, 일단 갑니다. 두죠? 9만 나오고 10만! 10! 조만에는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항인데요. 암수가 있죠, 암수. 보통 요런 걸 구매하시는 분이니까 저 소장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양쪽에 꽃도 하면 복을 들어온다는 뜻이 있고요. 이 봉황이, 봉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걸 뭐 어떤 분은 아 돈이 다 갖고 이제 사가시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 이게 똑같으면 안 돼요. 암수가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경매장 가시면 이게 알려드릴게요. 중계에 가시면 자 이거 지금 썰매 선생님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A 클래스는 이거예요. 이 지금 꽃보양에 낙관이 달간, 빨간색이 들어갔죠? 이게 맞는 거고요. 이게 파란 거면 낙관이 파랗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문한박으로 검정거 들어가 있는 거 같아도 그건 C예요. 이게 최고급이에요. 이 관지를 보고 꼭 사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색깔이 맞아야 됩니다. 이 꽃에 세 개의 관지가 빨간 거에 이렇게 관지가 들어가 있고. 이게 정품이에요. 중국에서 최고의 A 플러스. 그래서 뚜껑 자체도 모양이 틀립니다. 자 일단 동태범나 그냥 갑니다. 자 나이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자 일단 50년이 되면 골드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 보입니다. 왜? 석고가다가 아니고 이게 네 가지 쓰는데 지비로 구는 게 있고요. 상토으로 구는 게 있고 석고로 구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비로 했어요. 그래서 석고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자. 자, 그 A 클래스, 요런 걸 사시면, 싸게 사셔갖고 경매장 가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를 사셔도 신중하게 사시면 돈이 됩니다. 서울에 가면 요거 버스 얼마씩 가는지 낙찰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일단 10만 갑니다, 10만. 10만. 10만? 자, 10만도 안 계시면 제가 10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만에는 또 못 사는 거야, 일단. 10만은 제가 치고 들어갈게요. 자, 15만 갑니다, 15만. 15만 나오시고, 자, 아는 분이 지금 벌써 15만 쳤어요. 자, 15만 나오고 20만 찾아볼게요,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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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니네밖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번도 돼요? 자,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까 20만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자, 15 나오시고 20만 갈게요, 20만. 20만 해도 괜찮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건 이래요. 자, 뚜껑 보세요. 어디 뭐 지다에 낸 것도 없어요. 요런 게 골통이에요. 자, 일단.
산지를 보는 거는 용이 이렇게 눈이 살아있어요. 안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웃는 이 상 보세요. 눈팅으로. 진짜, 그죠? 자, 이렇게 발도 있고, 이거는 동그란 건 구름을 뜻합니다. 근데, 자, 꼬리가 주변, 이 삼두병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거는 하늘을 승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위로 올라간 거는 집에다 놓으면 우한이 있거나 기가 빠지거나 할 때는 이거는 많이 듣던 거, 여성들의 로망스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꽃을 꽂았던 병입니다. 자, 요거 관심이 있으면 응차하십시오. 간지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 따뜻해요. 자, 이런 게 서울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자, 일단 갑니다. 출발은 5만 출발, 5만. 5만짜리 도자기 아니겠어요. 장작 가면 맞아요. 5만 나오고, 자, 7만 갑니다. 7만. 천천히 갈게요. 7만. 보통 20에서 30까지 거래가 돼요, 지금. 자, 일단, 7만 갑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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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 6천. 이거는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거는 그만하고요. 자, 일단 연결놀이 할게요, 도장님들. 자, 요건 상제가 썼는지 한테는 먼저 도자기를 보겠습니다, 잠깐. 자, 요거는 용이 발이 다섯 개고요. 간지가 왕병행이라고 여기에 수결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급 보여드릴게요. 자, 밑급은 작두 차이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잘 돼 있죠? 자, 요거 닦고는 굉장히 이뻐요. 자, 일단 5만 추방 5만 5만 16개 낙찰.